뾰로롱.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엑소엑소 핫도그 관련된 댓글을 써주시면 이 넬리시 핫도그 5개 입을 5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뾰로롱. 한번 사랑한다 기야, 사랑한다 기야, 오 오 최강 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주의 홈그라운드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오늘 기아와 삼성이 맞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바로 여기에 XX 핫도그가 무려 4부스나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저랑 한번 구경 가보실까요? 렛츠고! 뾰로롱. 짠! 저는 지금 여기 안에 들어와서 1루의 5층인데요. 곧 경기가 시작할 예정인가 봐요. 자, 그리고 제 바로 앞에는 짠! XX 핫도그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매장인데요. 한번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여기는 바로 XX의 첫 번째 매장입니다. 지금 밖에서만 봐도 정말 분주해 보이는데 뭐하고 계신지 구경하러 가볼까요? 지금 부장님이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부장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건가요? 네, 오늘 판매될 메뉴 네. 중에 하나인 불고기 핫도그를 지금 만들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많아 보이는데 대체 몇 개째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조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첫 번째가 500개가 나왔고 지금 이번에 500개, 그러니까 1000개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잘 팔리길래. 아무래도 네. 야구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메뉴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 거를 구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핫도그 비주얼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게 다 꾸며져 있고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는데요? 더 고객님들께 더 많은 토핑을 올려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기 진짜 듬뿍듬뿍 들어가 있네요. 부장님 입맛대로인가요? 손이 커서. 뾰로롱. 와, 여기는 따끈따끈한 바삭바삭 감자튀김이 튀겨져 있는데 보세요, 기름 완전 깨끗한 거. 저희는 깨끗한 기름만 쓴답니다. 여기에 크게 메뉴판이 있는데요. 일단 핫도그는 이게 불고기 핫도그, 아까 본 게 대표 메뉴인가 봐요. 불고기 핫도그, 칠리 치즈 핫도그, 그리고 어니언 핫도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지널 스위트 칠리 콘더까지 있네요. 그리고 밑에 감자튀김 포테이토는 스위트 칠리 포테이토, 오리지널, 칠리 치즈, 어니언, 그리고 사이드로 칼집 소세지까지 있네요. 제일 유명한 건 스위트 칠리 포테이토인가 봐요. 저도 이따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야구하면 또 맥주가 빠질 수가 없죠. 테라 생맥주까지, 그리고 탄산음료 이렇게도 있네요. 아가들이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음료도 있고요. 아니, 오늘이 오픈 첫날인데 벌써 핫도그가 1000개가 팔렸다니, 이건 바로 대박의 징조일까요? 일단 첫 번째 매장은 정말 대박이 난 걸 확인했으니까 두 번째 매장으로 가볼까요? 뾰로롱. 여기는 3층인데요. 슬슬 관람객들이 입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한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이따가 핫도그가 얼마나 더 잘 팔릴지 기대되네요. 저희 이번에 3층에는 엑소엑소 매장이 어디 있는지 함께 찾으러 가보실까요? 3층 1루에서 중앙 표석 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기, 바로 저기에 저희 엑소엑소 핫도그 두 번째 매장이 있네요. 뾰로롱 한번 가볼까요? 여기 걸어오다 보니까 바로 위에 여기 천장에 배너가 있어서 XX 핫도그를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3층에 14번 꼭 기억해주세요. 네, 매장을 보니까 실버톤으로 민색으로 되어 있고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매장이 핫도그도 이렇게 예쁘게 디피되어 있어서 바로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메뉴를 보니까 위에 5층이랑 메뉴가 똑같이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장 앞에 쇼케이스를 보니까 콘도, 칼집 소세지, 핫도그들, 그리고 포테이토가 이렇게 예쁘게 진열이 되어 있네요. 지금 포테이토랑 핫도그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해요. 지금 3층 매장이 너무너무 바빠서 그 다음 매장, 세 번째 매장으로 가볼게요. 뾰로롱. 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은 3층의 3루 끝에 쪽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손님들이 엄청 줄 서 있는 게 보여요. 한번 가까이 가서 구경해 볼까요? 자, 여기에 세 번째, 네 번째 매장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손님이 빠져서 제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매장을 보니까 실버톤 그리고 기아의 컬러 레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위에를 보면 XX 로고가 있고 아래에는 기아 타이거즈의 로고로 꾸며져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쇼케이스가 정말 크게 그리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손님들이 메뉴가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있고 한눈에 봐도 핫도그랑 음식들이 되게 먹음직스러운 모습이네요. 아까 첫 번째 매장은 천 개가 팔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매장 모두 다 가봤는데 손님들이 엄청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오늘 만 개 팔리는 거 아닌가요? 만 개 가자! 뾰로롱! 오늘 광주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좋은 챔피언스 필드에서 야구도 보고 맛있는 먹거리 XX 핫도그도 먹고 저도 이제 야구를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핫도그를 먹어볼게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매장을 가면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 모든 분들이 다 XX 핫도그를 먹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좋은걸요? 뾰로롱!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 방금 경기가 시작해서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저도 핫도그 시켜서 경기 공경하면서 먹어볼게요. 자, 7강 2야 시작! 뾰로롱! 자, 저는 여기에 대표 메뉴 불고기 핫도그랑 감자튀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칠리치즈 포테이토 그리고 야구에는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생맥주까지 마셔볼게요. 똑똑똑 김규 대리님 주문해도 되나요? 네, 저희 불고기 핫도그랑 칠리치즈 포테이토랑 생맥주 하나요. 공짜로 해주시나요? 돈 받으실 거예요. 뾰로롱. 맛있는 XX 핫도그 이렇게 같이 하니까 삼박자가 한 번에 잘 어울려져서 뭔가 더 신나는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음식들도 시켜보았는데요. 하나씩 먹으면서 응원해볼까요? 역시 야구엔 맥주가 빠질 수 없죠? 다들 진짜 신나 보이시지 않아요? 일단 저는 칠리치즈 포테이토를 시켜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포테이토 왜 이렇게 바삭바삭해요? 너무 맛있다. 아니, 이렇게 야구장에서 사실 너무 거대한 음식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야구장에서 이렇게 핫도그랑 포테이토 그리고 생맥주까지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선선히 불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많은 분들이 피크닉처럼 핫도그랑 야구를 같이 관람하고 계시네요. 뾰로롱. 야구 보면서 생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핫도그 먹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는 친구들이랑 놀러 와야겠어요. 내 친구들 올 사람. 근데 이게 포테이토가 계속 오래 있었는데도 식어도 바삭바삭해요. 저희 XXO가 이 포테이토를 이번에 바꿨거든요. 오랫동안 두어도 눅눅해지지 않는 계속 바삭한. 그래서 9회 말까지 보셔도 이 포테이토가 계속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뭐지? 뾰로롱. 어쨌든 계속 말을 이어나가자면 이 핫도그가 진짜 9회 말까지 보아도 바삭바삭함이 유지된다는 점, 이게 포인트거든요. 파이팅! 그러면 야구 경기 좀 집중해서 보고 올게요. XX 핫도그 화이팅! 기아도 화이팅! 뾰로롱. 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k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kind of p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ify the potion. Loving this to potion.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XX 핫도그 담당자 박민규 대리님이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PC방에 이어서 여기 챔피언스필드에 광주까지 네. 와서 일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PC방도 나름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특판점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매출이 제일 잘 나오고 있나요?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야구장 하면 핫도그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입점인데도 불구하고 완판돼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요즘 XX 핫도그가 PC방에서도 원래는 유명했지만 특판점 이런 데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광주 디아 챔피언스필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오션월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와, 정말 많은 곳에 이제 샵인샵이 아니라 매장으로 거듭나고 있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특판점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맛이겠죠. 맛이 없으면은 사람들도 안 찾을 거고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할 건데 맛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퀄리티도 보장되고 점주님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공급가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저희를 다 찾아주시면서 저도 덩달아 바쁜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XX 핫도그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XX 핫도그의 모습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XX 핫도그 앤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로. 자, 오늘 이렇게 광주 챔피언스필드에 와서 야구도 구경하고 그리고 맛있는 XX 핫도그 매장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구경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광주 챔피언스필드처럼 XX 핫도그 입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에 있는 기아 챔피언스필드 XX 핫도그 앤 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